그럼 정비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에코 다중 접속을 위해서 포크를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다중 처리를 하는 에코 서버를 봤었는데요. 거기서 자식 프로세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PS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디펑트라는 상태로 이게 디펑트라는 상태로 에코 서버 포크가 죽지 않고 계속 상태가 이렇게 출력됨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을 좀비 프로세스라고 했는데요. 좀비 프로세스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래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프로세스가 있고요. 부모 프로세스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포크를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자식 프로세스가 이렇게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하다가 실행이 다 마치면 종료를 합니다. 이렇게 종료를 할때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한테 Sig Child라는 시그널을 이렇게 전송하게 됩니다. Sig Child를 전송하는 목적은 이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할 때의 상태를 부모 프로세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 이 자식 프로세스가 정상 종료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오류에 의해서 종료를 했는지 또 정상 종료를 했다면 그 종료에 대한 선택 값들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가 죽을 때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Sig Child라는 시그널을 부모 프로세스로 날려주고 부모 프로세스가 이 시그널을 받아서 자식 프로세스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영체제에서 이 자식 프로세스를 완전히 종료시키지 않고 디펑트 상태의 좀비 프로세스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커널은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하는 시점에서의 반환 값을 부모 프로세스가 읽어갈 때까지 자식 프로세스를 소멸시키지 않고 좀비 프로세스로 유지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자식 프로세스는 종료 시 시그널 그 차일드를 부모 프로세스로 이렇게 보내고 부모가 이 시그널을 처리할 때까지 자식 프로세스를 좀비 프로세스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좀비 프로세스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 프로세스에서 시그 차일드 그 시그널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처리를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이 해당 시그널을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자식 프로세스는 좀비 프로세스로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지되면 실제 프로세스에서는 커널에서는 이 자식 프로세스가 일부 자원을 계속 프리하고 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나 이런 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식 프로세스가 보낸 시그 차일드 시그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그널의 등록과 처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그널을 등록하고 처리하기 위한 함수로 SIGACTION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SIGACTION은 여기에 처리해야 될 시그널 번호를 주고 이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처리 절차 방법을 여기 구조체에 명시해서 이 SIGACT 함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세 번째 인자인 old action은 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새로운 액션을 시그널에 대한 처리 액션을 하기 전에 설정된 이전의 정보를 여기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뭐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해야 될 액션은 구조체 SIG 액션에 이렇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발생하면 실행해야 될 시그널 핸들링 루틴, 함수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고요. 함수의 포인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마스크라는 것은 시그널 핸들러를 수행하는 동안에 이걸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시그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시그널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차단할 시그널은 어떤 건가를 여기다가 기술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조체, 시그 액션에 저장을 해서 그 시그널에 대한 등록과 처리를 시스템에 의뢰하게 됩니다. 예를 보면 이렇게 되죠. 시그 액트, 처리할 액션에다가 이런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시그 핸들러 이렇게 하면 그 시그널이 발생하면 시그 핸들러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해라. 이런 내용이죠. 마스크 되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플래그 제로를 하고 시그 액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시그널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그 차일드라는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 이 액트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핸들링을 하는데, 이 액트에 보면 시그 핸들러는 함수를 수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그 차일드가 발생을 하면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시그널 등록 처리에 대한 예제입니다. 4번과 5번 라인에서 그 신규 시그널 처리 액션과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액션을 처리할 구조체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 핸들러, 시그널 처리 루틴을 시그 핸들러라는 이름으로 기술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에서 신규 액션에 대한 뉴라는 구조체에다가 시간이 발생하면 처리할 내용들을 여기다가 설정을 하고요. 21번째 라인에서 시그널을 등록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그인트라는 시그널이 발생하면 액트뉴에 설정되어 있는 행동을 하고, 기존에 있는 설정 내용은 액트올드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시그인트라는 거는 Ctrl-C,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거죠. 보통 Ctrl-C를 프로그램 실행 중에 누르면 시그인트 시그널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별도의 시그널 처리 루틴을 우리가 사용자가 명시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그올드에 있는 보통의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그액트를 통해서 Ctrl-C가 발생을 하면 다른 액션을 하도록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인트가 발생하면 시그핸들러가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시그핸들러 안에서는 Ctrl-C, Pressed라는 문자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그널을 또 발생을 합니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인트가 발생을 하면 옛날 기존에 있던 처리 방식으로 다시 설정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우리가 실행하고 있죠. 실행하고 있는데 Ctrl C를 발생을 시키면 First Ctrl C Pressed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시그널 처리 루틴을 예전에 기존에 있는 걸로 다시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Ctrl C를 누르면 이번에는 시그널 핸들링 루틴 시그 핸들러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로 다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던 디폴트 방식인 종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시그 액트 이렇게 실행을 하면 시그 액션 테스트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력을 하다가 1초에 한 번씩 출력을 하다가 내가 Ctrl C로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First Ctrl C Plast라고 눌리고 시그 액트 이렇게 눌렸죠. 네, 이렇게 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시그널 액션을 올드로 다시 세팅을 하고 다시 시그 액션 테스트가 1초마다 찍힙니다.
이때 다시 컨트롤 C를 누르면 요번에는 시그 인터럽트에 대한 초기 설정으로 다시 돌아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료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시그널 등록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페어런트 부모가 있고요, 자식이 프로세스를 자식을 포크로 생성을 시키고 포크로 차일드가 실행을 하다가 이게 종료를 하면, 이게 종료를 하면 종료 시점에서 얘한테 시그 차일드를 차일드 시그널을 보내고, 차일드 시그널을 보내면 프로세스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그널을 받았을 때 보통 처리하는 내용이 이 차일드 프로세스가 어떻게 차일드 프로세스가 어떻게 종료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함수가 wait입니다. wait. 그래서 이 시그널이 이런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 부모 프로세스는 wait를 통해서 이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ait 그러면 이제 이 status 값으로 그 자식의 종료 상태 값이 state 변수에 입력이 되고요. 이렇게 입력된 변수의 내용이 내용을 이 매크로를 통해서 실행 결과 값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wif existed 그다음에 매크로 wif signaled if stopped 해가지고 이렇게 매크로로 이 status 값 웨이트를 통해서 얻어온 스테이터스 값을 매크로에 입력을 하면, if exist 하면 exit죠. 자식 프로세스가 exit나 return에 의해서 정상 종료된 경우에는 true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료했는데 여기에 매크로에 넣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상 종료하면 true가 나오고, true 값이 이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true가 나오면 실제로 exit 몇번 값으로 exit 예를 들어서 종료했는데 exit 해가지고 뭐10 이렇게 종료를 했으면 이 값을 추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wexit status 매크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f signaled의 경우는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가 됐는데 시그널에 의해서 종료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식 프로세스가 돌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령으로 kill 해가지고 이 프로세스 아이디가 100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9에 100 이렇게 하면 시그 kill을 보내는 거죠. 9번 시그널을 100번한테 이제 보내면 이 시그널에 의해서 이 프로세스는 종료하게 됩니다. 이럴 때 시그널에 의해서 비정상 종료된 경우에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매크로 값을 씁니다. 근데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종료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W, TurnSig라는 매크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WStarted는 자식 프로세스가 현재 저장 정지되어 있다면, 스탑되어 있을 경우, 스탑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 종료를 야기한 시그널들을 WStopSig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메인 함수가 있고요. 시그널 처리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 차일드가 발생을 하면 이 여기에 설정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요. 여기 액션은 시그 차일드가 발생을 하면 시그 핸들러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포크 해가지고 차일드 프로세스와 부모 프로세스가 이제 각각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1번을 실행하게 되면 부모 프로세스가 페어런트가 있다가 차일드 프로세스를 이렇게 실행하게 되죠.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가 두 페어런트, 자식 프로세스는 두 차일드를 하게 됩니다. 부모 프로세스는 10초 이렇게
10초 쉽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부모 프로세스는 슬립해서 10초 동안 쉬고 있고요. 차일드 프로세스는 익시트 100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100번으로 바로 끝나게 되죠. 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 10초 쉬고 있는 동안에 이 차일드 프로세스가 종료하고 이 종료되면서 시그 차일드를 이렇게 시그널을 일로 날려주게 되죠. 이렇게 날려주면 부모 프로세스는 여기서 등록된 내용대로 시그 핸들러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 핸들러 프로그램이 돌게 되겠고요. 부모 프로세스에서 돌겠죠. 이걸 받아서 부모 프로세스는 이쪽 10번 라인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 프로세스는 시그널을 받아서 그 자식의 종료 상태를 웨이트를 통해서 읽어오게 되고, 읽어온 스테이트를 이거에 따라서 차일드 아이디와 차일드 아이디를 출력을 하고요. 시그널 아이디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익시트에 의한 건지, 시그널에 의한 건지, 스탑에 의한 건지를 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익시트에 의해서 정상 종료됐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노멀 터미네이션, 이거 익시트 상태를 추가적으로 알기 위해서 W 익시트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스테이트 값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익시트 할때 100으로 익시트를 했기 때문에 100값에 찍힌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시그널이 17번 시그널, 시그널 넘버가 출력이 되어 있고, 시그 차일드는 17번입니다. 그 다음에 PID가 찍히고, 그 다음에 노멀 터미네이션 익시트 스테이트 100 이렇게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시그널 등록 처리 절차를 통해서 좀비 프로세스를 생성을 방지하겠습니다. 좀비 프로세스 방지는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할 때 발생하는 차일드 시그널을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에코 포크 서버 포크 시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메인에서 쭉 내려오다가 포크 실행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부모 프로세스 실행하고요. 이쪽이 차일드입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는 컨티뉴에서 다시 올라가서 실행하고요. 차일드는 이쪽을 실행을 하겠죠. 이렇게 쭉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부모가 자식 프로세스가 두 에코 해가지고 익시트로 끝납니다. 이렇게 종료를 하면 이 익시트 하면 시그널이 부모 프로세스로 가겠죠. 그럼 부모 프로세스는 등록된 시그 차일드 시그널을 미리 여기서 31번에서 등록했기 때문에 액트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액트를 보면 시그 핸들러가 동작하게 돼 있고요. 시그 핸들러는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하면 시그 차일드가 발생을 하고 부모 프로세스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시그 핸들러 프로그램이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웨이트 해서 종료 상태를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 상태를 받아오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프린트 문을 찍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 프로세스는 다시 여기 이제 사실은 억셉트가 있죠. 다음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를 계속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서버를 컴파일해서 서버를 실행을 시키고요. 서버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서버가 돌고 있죠. 부모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를 실행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쪽으로 이제 서비스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서버 프로세스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서버를 실행하고 퀵트 시켜서 클라이언트를 종료한 겁니다. 종료했더니 얘가 요청을 받으면 포크에서 자식 프로세스가 하나 더 생기겠죠. 서버 포크 시그 이렇게 해서 자식 프로세스가 생기고 클라이언트가 종료하면 종료되는 시점에 이 프로세스가 같이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면서
부모 프로세스한테 시그, CHLD, Child of Signal을 날리고 이 처리를 받아서 화면에다가 자식이 터미네이트 됐다 해서 종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비 프로세스는 좀비 프로세스 생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면 그 서버가 무한루프 계속 이렇게 업셋 상태에서 계속 무한루프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계속 무한루프, 에코 서버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무한루프를 무한 반복을 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이게 부모 프로세스,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이제 그 차일드 프로세스를 생성시키고 자기는 업셋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이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웨이트라는 게 블록되어 있는 거죠. 컬에서 블록되어 있다가 그 차일드가 종료해서 시그 차일드 프로세스 시그널을 날려주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서 이 어시스트로부터 깨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깨어나는데 깨어나서 커넥션 소켓을 보면 에러가 발생을 한 거죠.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0보다 작으면 클라이언트 리퀘스트가 0보다 작으면 에러가 발생을 한 거고 0보다 크면 리퀘스트가 원격지에서 와서 억셉트가 돼서 이제 살아난 건데 이게 0보다 작으면 에러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에러를 보고 에러 넘버가 인터럽트에 의한 거면 원격지에서 요청이 온게 아니기 때문에 시그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억셉트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셉트 에러기 때문에 에러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서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억셉트 하다가 억셉트에서 인터럽트가 걸려서 이렇게 깨어나도 이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루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에다가 억셉트가 와서 0보다 작으면 그 에러가 인터럽트에 의한 건지 아니면 실제 억셉트 에러인지를 비교해서 인터럽트인 경우는 컨티뉴얼 해서 이쪽으로 다시 억셉트 할수 있도록 이런 처리를 해주면 이 무한루프 생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이렇게 복잡하지요? 네. 리눅스 쉘에서 시그널의 종류와 시그널 전송을 리눅스 명령어를 통해서 직접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킬 해가지고 킬 마이너스 L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시그널에 대한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그 인터럽트는 2번이고요. 가령 시그 퀵은 3번입니다. 아까 17번 시그 차일드는 17번 시그널이죠. 우리가 9번 시그널 많이 프로세스 킬 시킬 때 9번 시그널 주죠. 그래서 시그널을 명령어를 통해서 보낼 때는 킬 시그널을 보내는 명령입니다. 마이너스 9 그래서 2500번 이러면 2500번 프로세스로 9번 시그널을 날리는 함수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킬 마이너스 17 3300번 이러면 3300번 프로세스로 17번 시그널 시그 차일드를 날리는 겁니다.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 그 포크를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시키면 자식 프로세스가 죽을 때 부모한테 시그 차일드를 알려주고 부모가 그 차일드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지 않으면 자식은 죽지 않고 좀비로 남아있다. 이렇게 남아있는 좀비는 프로세서의 성능을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부모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자식이 죽을 때 발생한 시그널을 처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그 액션을 통해서 시그널을 등록하고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리눅스 쉘에서 시그널 종료 처리하는 프로그램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명령어로 tail, -f, etc 패스워드 이러면은 이 etc 패스워드의 그 제일 뒷부분을 이렇게 보고 새로 추가되는 것들을 계속 기다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로 돌리고요. PS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 테일이 돌고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킬러 9번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1648로 그랬더니 이게 킬된 거죠. 그래서 PS를 쳐봤더니 없는 거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포크 통해서 차일드를 만들어내고 차일드 지금 그거를 좀비 프로세서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그널 등록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